금성의 뜨거운 대기 및 대지 때문에 황산으로 된 비가 내리다가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증발합니다. 이를 비르가라고 한다는데 지구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해서 기억해두고 있었다가 이번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글로는 미류저군, 영어로는 큐뮬러스 비르가라고 부르는 신기한 구름에 대해 알아봅시다. 미류저군의 내용 자체는 엄청 간단합니다. 비가 내리다가 땅에 다시 닿기 전에 수증기로 기화하면 공중에서 구름이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구름의 형태를 보고 미류저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다가 공중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된 것입니다. 금성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황산 등으로 된 비가 내리다가 땅에 닿지 못하고 증발합니다. 그래서 비르가가 흔하게 나옵니다. 지구는 금성처럼 뜨겁진 않지만 사막과 온대기후 등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꼬리 미 흐를류를 합쳐서 미류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꼬리 혹은 꼬리가 땅에 끌리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구름의 한 종류인 저군을 합친 단어가 미류저군입니다. 큐멜러스 비르가는 직역하면 저군 더하기 나뭇가지입니다. 비르가는 라틴어로 막대, 나뭇가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같은 모양의 저군이라는 뜻이죠. 저군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쌓일 적, 구름은 합쳐서 쌓여있는 구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뭉게구름 등이 저군입니다. 적당히 두껍고 뭉게뭉게 하늘에 떠있으면 대충 저군입니다. 미류저군은 공중에서 물이 기화하기 때문에 구름이 태어나면서 주변의 열을 많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하강기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나가던 비행기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죠. 비슷하게 생긴 새털구름, 즉 권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둘은 생기는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털구름은 구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생깁니다. 미류저군은 저군보다 밑에 생기니까 구름 중에서 땅에 가까운 편에 속하죠. 비가 내리다가 얼어붙으면 우박이고 비가 내리다가 기화하면 다시 구름이 됩니다. 엄청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물로 나타난 모양을 관측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구름을 보았다면 고대인들이 토테미즘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다들 평안한 밤 보내세요.